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바깥쪽으로 못 나가셔서 전부 다 밖을 향해 가시는데 그 중에 제발 좀 하지 말으셨으면 하시는 거는 캠핑. 더더군다나 위험지수가 좀 많이 있거든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저희들 같은 제자들이야 산이 좋아 산을 가고 물이 좋아 물을 가거든요. 그래서 팔도강산 유람 가자 이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들의 유람의 정도가 조금 더 깊이 있다 이래 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에다가 우리가 텐트 차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수풀이 우거진 산에, 물론 본인들이 좋은 사람하고 단독으로 또 놀고 싶은 그런 거는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한데 도사리고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긴짐승이 온다 날짐승이 온다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존재, 이런 존재들과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많이 가지거든요. 특히 우리가 비 올 때 물귀신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물귀신이 유일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비가 왔을 때, 이 대지가 촉촉할 때, 그때 바깥 세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강가나 바닷가나 또 아니면 산이 있는 곳에 우리가 호수나 이런 곳에 본인들이 만약에 캠핑을 하신다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 그들의 존재를 싫든 좋든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간혹 산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늦게 혼자 있다가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볼 때가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본인들이 일일이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왕이면 본인들이 그런 곳에 다녀오시다가 간혹 손님들 중에는 뭔가 안 좋은 기운을 달고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이 되기도 하고 예기치 않는, 초대받지 않는, 초대하기 싫은 존재들과 내가 동침이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야계담인가? 그걸 이렇게 잠시 볼 때 보니까 어때요? 그 뒤에 이렇게 누군가 막 텐트 밖을 이렇게 헤집더라, 어떻게 하더라, 놀랬다 이랬는데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아 무서웠다,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아 내가 착각이었을 거야 이 생각을 하거든요. 착각 아니에요. 들어 굳이 현장 학습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괜히 저희 같은 제자들 아닌데 산주와 물주와 쫓아다니다가 예기치 않는 이렇게 누군가를 같이 모시지 말으시고 캠핑을 하시더라도 조금 이런 데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산이 울창하게 되어 있는 집에 그렇게 우리가 전원주택 짓지 마라 하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본인들이 안 좋은 걸 본다. 호재를 보는 게 아니라 낭패를 보게 되어 있다. 하물며 전원주택을 지어도 울울창창한 곳에 짓지 마라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캠핑을 가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러 가시면 조금 떨어진, 우리가 그래도 인가가 있든 사람들이 머물러져 있는 이런 곳에 좀 하셨다가 본인들이 그냥 가까우니까 사부작 사부작 산포 삼아 가시는 거,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숙을 하시고 거기에서 있다 보면 더 그런 게 있겠죠. 또 하나, 강가에서 저녁이 되면 여름이 돼도 춥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불멍 이래가지고 하죠. 근데 불멍에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누구냐? 물에 빠진 수살기. 어느 날 불멍이 올 때 아 잠깐 자리 비웠는데 친구 둘이 있었는데 내 눈에 나도 모르게 네 명의 사람이 더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추운 곳에 저체온증으로 어쨌든 물귀신은 죽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불멍을 하고 있는 나 옆에 졸졸이 앉아 있거든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없다고만 하지 말으시고 혹여 그런 데 다녀오셔서 그 후로 일이 재수 없다, 부부가 다툼 수가 있다, 아이가 성적이 떨어진다, 뭔가 시시비비가 자꾸 들어온다, 손재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나는 초대하지 않았으나 초대하지 않았던 손님이 내 집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뒹굴고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거는 삼가하시고요. 좋은 산, 좋은 곳에 펜션 많이 지어놓으셨던데 이왕이면 그런 곳에 가셔서 유숙하시고요. 캠핑하시는 분들이 혹시 보실 때 나 안 좋아하시려나?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제자인 제 입장으로서는 산 찾아 물 찾아 그렇게 쫓아다니지 마세요.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